먼저 홈팀입니다. 최상현 감독이 이끌고 있는 청주FC의 11명입니다. 정진욱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황재훈, 이민영, 김대협, 이정택.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원정팀입니다. 조성용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죠. 박준혁 골키퍼, 강지용, 김성주, 강신민. 오늘 이제 펼쳐집니다. 자,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청주FC, 오른쪽에 전안시 축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전안시 축구단 쪽에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대로 왼발 슈팅! 쳐냅니다! 어허! 호도우프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 슈팅.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왼발 슈팅 대단하네요. 베닐손 머리 밀어냈습니다. 오! 자, 지금 두 선수가 크게 부딪혔는데요. 박승렬 선수와 황재훈 선수로 보이는데, 자, 황재훈 선수는 일단은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박승렬 선수가 문제거든요. 자, 지금 황재훈 선수 무릎에 박승렬 선수 안면에 있었기 때문에 박승렬 선수는 지금 안 된다라는 사인을 벤치에 보냈고요. 아, 지금 코에서 지금 출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승렬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아, 박승렬 선수가 지금 물러나는데요. 아, 전반 10분을 정말 이 팬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팀인데, 자, 일단은 이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줄리아노 선수의 첫 번째 슈팅, 유효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줄리아노 선수에게 연결되는 패스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두 명의 외국인 선수의 조합. 일단 경기 초반 한 차례 나왔습니다. 황재훈 감아줍니다. 이번에는 뒤쪽으로 멀리 갑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아, 김재영 선수는 맞고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어필인데요. 뒤쪽으로 흘러갔던 이 헤더가 김진성 선수와의 경합이었는데, 김재영 재종혁 골키퍼가 계속해서 출전을 했거든요. 오늘 경기는 박준혁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크로스 날카로워요. 그대로 걷어냈습니다. 오늘 황재훈 선수가 수비 쪽에서 많이 보이네요. 줄리아노 역시 이번에도 헤더 경합을 한 차례 펼쳤는데요.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신명 원투 주고받습니다. 그대로 올려줍니다. 조금 뒤쪽인데요. 잡아놓고 호도우프 넘어집니다. 그리고 걷어냈습니다. 아,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호도우프 선수가 가슴으로 떨고 놓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크 정면 끊어냈습니다. 호도우프 따라붙는 산토스. 호도우프 두 명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호도우프 내줍니다. 줄리아노 슈팅! 아, 오늘 줄리아노와 호도우프 이 두 명의 외국인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이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을 이어갔던 호도우프 선수인데, 자, 지금 두 명을 순식간에 벗겨냈어요. 이후 줄리아노의 오른발 슈팅.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이 휴식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또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박준혁 골키퍼가 좋은 판단을 보여주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합니다. 자, 우리 팀에도 있다. 산토스와 데닐손의 호흡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이어졌고요. 한 번의 앞쪽입니다. 호도우프와 줄리아노 또 한 번의 호흡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나와서 있는 상황인데요. 역습으로 이어가지 않고 후방에서 시작하는 천안시 축구단.
자, 지금 압박 속에서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전방 압박 시도. 결국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김성주와 박준혁 골키퍼가 주고받는 과정에서 데닐슨 선수의 강한 압박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대로 연결합니다. 산토스입니다. 버텨내면서 산토스 박스 안쪽 꺾어줍니다. 헤더! 자, 그 전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황지훈과 산토스의 호흡. 자, 주고 뛰는 움직임. 원터치로 황재훈이 돌려줬거든요. 몸싸움으로 김성주를 버텨냈고 여기에서 이제 처리를 할 때 조재철의 돌파 시도. 왼쪽에는 강신명이 있습니다. 못다가 왼쪽으로 강신명 비어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못다의 헤더. 자, 지금 강신명 선수에게 엄지척을 한 차례 건넸는데요. 진행 방향보다 조금 뒤쪽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모타 선수가 마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4라운드 진영 경기 청주FC와 천안시축구단의 전반전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공격 기회를 만들어갔고 호도우프와 못다 줄리아노 선수가 여러 차례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문을 노렸습니다. 반면에 청주FC는 역습 기회를 계속해서 이용했고 상대방의 이 빌드업의 실수를 노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했고 왼쪽 측면 한 번에 감아줍니다. 원터치 내줍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호도우프의 강력한 왼발 슈팅입니다. 아, 지금 이 못다가 정확하게 내줬고 호도우프의 강력한 왼발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김인성이 들어왔군요. 박스 안쪽 연결합니다. 슈팅! 산토스의 슈팅 쪽으로 길게 던져준 공 이후에 빠르게 접근하면서 산토스의 호도우프가 오른쪽 넓은 공간을 선택합니다. 김혜식 띄웠습니다. 못다 헤더 벗어납니다. 상당히 먼 위치에서 헤더를 가져갔던 못다입니다. 아, 지금 못다 선수가 헤더를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먼 위치에서 헤더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호도우프가 전방으로 길게 뽑아줍니다. 줄리아노 공의 흐름을 살렸고요. 안쪽으로 연결합니다. 못다입니다. 못다와 얀 못다 슛 터설합니다. 이번에도 못다의 슈팅. 하지만 골문을 벗어납니다. 아, 지금 3명의 외국인 선수 합작품이 한 차례 나왔는데요. 못다가 그대로 왼발 강력한 슈팅. 하지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한 번에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지만 그대로 진행. 줄리아노. 줄리아노 꺾어줍니다. 아, 지금은 슛이었나요? 줄리아노 선수의 날카로운 킥. 이번에도 호도우프에게 전달받은 공이었는데요. 오히려 이 못다를 겨냥한다는 이 총 6명의 외국인 선수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 안쪽 헤더.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 호도우프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줄리아노. 줄리아노 슈팅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줄리아노 왼쪽 측면 한승욱 왼발 만들어내면서 낮게 그대로 벗어납니다. 역시 한승욱 선수의 왼발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웠던 왼발 크로스
이민수가 넘어지면서 처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강지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안쪽으로 연결했던 크로스. 이제 또 경기가 있거든요. 프리킥 올라갑니다. 에도 떨어집니다. 반대편 벗어납니다. 아, 지금 후반전에 줄리아노 선수에게 많이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발을 뻗어봤습니다만 마지막에 줄리아노 선수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이정택의 헤더. 아크 정면. 원터치 이후에 오른쪽 넓은 공간을 활용합니다. 뛰어가는 김희성 따냈습니다. 안쪽으로 한승욱 지나갑니다. 역시 청주FC는 김희성 선수를 활용한 공격이 날카로운데요. 워낙 스피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는 이 전개 과정. 한승욱, 이풍범 그리고 김희성, 마지막에 한승욱 선수까지는 도달되지 않습니다. 표정에서도 굉장히 아쉬움을 남겼던 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끊어냈습니다. 호도우프 영리하게 빼줍니다. 김혜식의 크로스 날카롭습니다. 쳐냅니다. 여전히 천안의 공격. 윤용호 스로인입니다. 자, 지금도 여기에서 끊어냈던 이민수. 압박에 붙자마자 호도우프가 좋은 패스가 나왔는데요. 정진욱 골키퍼가 타이밍을 잘 보고 나왔었지만 짧게 갑니다. 이민수. 이민수 먼 거리 때립니다. 잡아냅니다. 이민수의 날카로운 중거리 슛. 잔디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상당히 먼 위치에서의 중거리 슛. 정진욱 골키퍼가 안전한 조재철. 호도우프 빠르게 오른쪽으로 김혜식. 김혜식 제쳐냈습니다.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벗어납니다. 못다의 헤더 땅을 칩니다. 아, 지금도 전개 과정이 상당히 좋았고 김혜식 선수의 이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헤더까지 연결을 했던 못다. 줄리아노가 머리를 감싸집니다. 한 명 이상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막아냈습니다. 계속되는 천안의 공격.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왼쪽 측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모았다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아, 지금 결국에는 모았다가 정말 많은 슈팅을 기록했는데 윤용호의 축구화를 닦아줍니다. 모따의 올 시즌 첫 번째 득점. 팀에 합류하고 나서 데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선수는 천안시 축구단의 최전방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후반전 76분으로 향하는 그 시점 속에서 천안시 축구단 오늘 경기 균형을 무너뜨리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0. 앞서가는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아, 지금 이 장면이 너무나도 좋았고 윤용호 선수가 완벽하게 따돌리면서 안쪽으로 연결. 뛰어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못다. 윤용호의 도움과 함께 못다의 득점. 팀 동료들이 못다를 격렬하게 축하합니다. 오늘 붙여줍니다. 얀을 한번 공격해봤는데요. 떨어졌습니다. 반대편! 닿지 않습니다. 아, 지금 날카로웠던 크로스. 하지만 김재영에게 닿지 않습니다. 결국 얀을 공략했던 결과 이민영을 거쳐서 김재영에게 전달을 해봤습니다만 발끝에 닿지 않습니다. 줄리아노. 호도우프가 전달받았습니다.
호도우프 가운데로 공간 맞습니다. 왼쪽에 뛰어가는 동료가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잡아놓고 한번 접었습니다. 아하. 지금도 줄리아노가 이정택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영리하게 공을 빼냈고 호도우프 역시 센스 있는 패스를 이어갔습니다만 이 패스가 길어 이어지는 청주FC의 프리킥 기회 감아줍니다. 날카롭습니다.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아쉬워하는 이민영 선수입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청주FC. 아, 오늘 김대엽 선수의 이 왼발 정말 날카롭습니다. 앞쪽에서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이민영 선수로서도 바로 대처하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슈팅으로 이어질 텐데요. 김대엽 슈팅! 골대를 때립니다. 박스 안쪽 여전히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아, 정말 김대엽 선수의 엄청난 왼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입맛을 다셨던 김대협의 날카로웠던 프리킥. 아래쪽으로 모두 내려와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 투입. 아하, 머리에 닿지 않습니다. 김희성. 아, 지금 이 패스 상당히 좋았는데 살짝 못 미쳤습니다. 황재훈 오른쪽으로 김재영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아, 이번에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던 권승철. 상당히 어려웠던 공격 작업이었지만 아, 날카롭게 이어졌었던 권승철의 헷. 권승철의 슈팅이 조금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청주FC. 자, 그리고 이렇게 휘슬과 함께 양팀의 수년 4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0 천안시 축구단이 오늘 경기 승리로 가져가면서 청주FC와의 좋은 기억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아, 두 팀 모두 오늘 주중에 펼쳐졌던 경기 천안시 축구단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했고 청주FC가 역습 기회 그리고 실점 이후에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만 천안시 축구단이 다 막아내면서 결국 오늘 경기 천안시 축구단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모타 선수가 천안시 축구단에 합류하면서 첫 번째 득점, 본인의 첫 번째 득점을